안녕하십니까. 저희 집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.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저희 집을 꾸미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. 슈퍼신저가 잘 닦고 들어요. 마마시타 이후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This is Love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마이크 비밀을 할게요. 예, 그 This is Love 노래랑 그리고 백일몽이라는 노래를 마이크는 원래 정수리에 넣어야지 잘 들어가요. 약간은 조금 이렇게 리믹스를 살짝 해서 또 이번 뮤직비디오가 잘 들려야 되니까 보는 재미, 또 듣는 재미를 또 더하지 않나. 올 가을에는 This is Love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원테이크의 느낌을 살려서 멤버들이 각 장소에서 등장하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이번 뮤직비디오도 역시 그 신동현과 제가 같이 제작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컨셉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신감독님이세요. 신감독님과 함께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멤버들이 가장 좀 편안하게 찍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기대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또 신동이 형이랑 또 은혁이가 거의 디렉팅을 거의 다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또 조율을 해서 감독님도 의견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 재밌는 그림이 더 나올 것 같아요. 또 슈퍼주니어 또 색다른 뮤직비디오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This is love.